가사로 좀 전향을 해볼까? 아, 하지 마요! 다리를 쭉 밀어주고 무릎을 쭉 펼쳐. 우와! 시도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만 하기에도 버금이 분들이 한 번에 못할 거예요. 다른 건 또 배워야 돼. 어? 알려주세요. 장난꾼 같아요? 다른 건 내가 또 나와서 또 다시 알려줘야지. 이거 한 번에 알려주면. 이제 한 다리를 접어서 앞뒤로 쭉 펼쳐주는 것까지. 우와. 그리고 한 다리를 잠시만요. 왜? 너무 힘들어서. 자, 무서워 이러면서 옆으로 이렇게 막 떨어져서 무릎을 박는다. 무릎 아파 이러면. 나도 아파요.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세게 보였어. 아, 이러면 진짜 안 돼요. 무릎 깨져 진짜. 뒤로 넘어가면 돼요. 뒤로. 그리고 무릎 바로 구부려. 한 발 한 발 이렇게. 근데 이윤성이 안 되면? 이윤성 안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트위스트. 네. 그럼 바카사나라는 거에서 바카사탕? 바카. 또 요가 그렇게 바카사탕의 바카? 바카. 바카야로 할 때 바카. 이게 어렵네, 말이. 근데 이걸 어떻게 외워요, 다? 어떻게 외우냐고요? 이제 혼나면 외워져요. 아, 진짜? 또 요가 그렇게 바깥쪽에 무릎을 깊숙하게 이렇게 걸어줘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팔꿈치로 서로 조여주고 무릎도 계속 안쪽으로 내전시켜주고. 힘든데? 바카아사나에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렇죠. 가지. 우와. 들어. 진짜? 아까랑 팔꿈치 다른 거. 네, 달라요. 알겠죠, 언니? 내려오면 돼요. 힘들다. 되게 보는데 힘든데? 아, 그래서 이거 하면 진짜 근력이 막 확. 매일 하면은 진짜 몸 좋아질 텐데 매일 안 한다고. 그렇죠. 천천히 가지고요. 골반 들어 올리고. 근데 지금 제 생각에 필라테스를 해서 언니가 이 정도 올라오는 건데 99% 실패하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 잘하네. 요가 신동인데? 넘어오지 마요, 요가에. 와, 엄청 잘한다. 힘들어. 땀나서. 그쵸, 땀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가 하면 막 스트레칭. 아니야, 이런 건 재밌어. 그러면 요가 강사들 다 다리 찢어요? 근데 요가는 이게 그 자세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강사가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 그냥 요가를 좋아하고. 요가 이 매트 위에서 딱 요가에만 집중하는 그런 요가 상태에 잘 몰입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어떤 동작을 잘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잘하고 이롭지 않아요. 다리를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거는 걸 한번 해볼게요. 어떡해요 그거. 이게 이름이 이제 또 이름 갖다 놀리면 안 돼요? 티티바. 티티바. 깜짝마자. 아니, 뭐라고? 잠깐만. 아니,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뭐라고? 요가 어떻게 그렇게. 웃잖아, 봐봐. 둘 다 웃잖아요. 깜짝마자. 나 필라테스 꼭 배우고 갈 거예요. 배워요. 아예 안 될 텐데, 다리를 잡고 안쪽에다 이렇게 거는 게 일단은. 이걸 어떻게. 혼나면 외워져. 그리고 오른 어깨를 안쪽에다 깊숙이 걸 거예요. 이 다음 동작을 들어갈 때 잘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걸리는 게 다르거든요. 와. 이건 안 걸리면 될 수가 없어. 원래 여기서 이제 왼손 옆으로 쭉 펼치고. 그렇죠. 그래서 어깨로 더 다리를 쭉 밀어주고 다시 천천히 떨어뜨리고. 이제 이 정도가 풀어졌으면 거는 게 좀 가능해질 거예요. 진짜 양쪽 다 걸어야 돼, 이때. 아니, 이걸 다 이렇게 심심한 상태에서 하는 것처럼 다 이러고 있는 거 너무 웃겨, 이게 난. 이 사람 몸을 막 구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준비예요. 이거 봐, 발이 왜 여기 있어? 이게 준비인데, 또 요가 그렇게. 이쪽 오른쪽은 왜 안 걸려? 아, 그거 왜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오른쪽 왜 안 걸리는 거 같아? 지금, 오른쪽, 왜냐면, 오른쪽부터 걸면 왼쪽이 안 걸려, 해봐요. 오른쪽부터 걸면 왼쪽이 안 걸려. 그쵸. 근데 이걸 좀 위로 올려야 되네. 그쵸? 나는 지금 여기 윗팔에다, 위쪽에다가. 약간 이상한 것 같죠? 아니야. 대기한 일부러 동작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 아니, 이거 있는 동작이고, 그리고 수련회 한 발자국. 와, 이렇게. 아, 진짜? 나 일부러 이렇게 힘든 게. 아니, 언니가 안 발라서 엄청 배우신다고 나한테 계속. 이게 안 발라서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이렇게? 아, 약간 플란체 이런 거 배우고 싶었지? 플란체. 난 플란체 스타일이거든. 나 플란체 스타일. 아니야. 그거 한 번에 성공해서 안 되고.
이것도 여기다 이렇게 걸어줘요. 그렇죠. 자, 유지할 거예요. 허벅지 서로 조여. 허벅지 서로 조여.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펼치는 게 먼저 돼야 돼. 이렇게 펼치는 게 먼저. 몸이 지금 잘 풀려 있어서 제가 이렇게까지 힘 좀 강하게 하는 거 원래 이러면 안 돼요.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혼자? 잠깐 유지. 이거 걸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체중을 앞으로 쏙 실으면서 머리를 바닥에다 박는다고 생각. 이렇게 들어 올려요. 너 나 뭉개고 싶으려고 하는 거지? 아니야. 거의 웃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필라테스 하는 사람이랑 하니까 재밌어. 원래 되게 엄청 조용하고 경건한 건데. 나 지금 당황했어요. 나 먼저 돼야 돼. 아 왜 이렇게 웃겨? 팔꿈치 구부리고. 이제 여기서 무릎을 쭉 펼쳐. 우와. 시선 멀고. 이게 띠띠바 아상. 이제 요가 강사 같아요. 요가 강사. 이제 이전에는 아니. 아 더. 플란체 비슷한 암발란스를 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아, 지금 다 풀고 왔는데, 나 영어 중에. 올렸다가, 흉하쪽으로 틀어주고, 안쪽에다 무릎 걸고, 다리 들어올려. 다리. 오. 이렇게. 시도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또 다른 거죠. 이거는 이제 쿠운딘야사나. 달라요? 응. 트위스트해서 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 사람들 너무 기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사바아사나. 다른 거랑 사바아사나 한다고? 사바아사나 하는데 누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발 올려요? 이번 넘었을 때 끝까지 밀어. 아니 발도 너무 이거 방정 맞아 안 돼. 아 진짜? 아 밀어볼 것도 이거 너 뭐예요? 팔꿇어. 이건 약간 이런. 아 이게 안 맞네. 약간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 너무 단조롭잖아요. 자. 이 송장 자세에 정말 깊이 이완감을 느껴야 되는데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되게 많이 찾아오거든요, 이때.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안 해요. 어, 진짜 아무 생각 안 해요? 네. 거짓말. 저는 조금 더 쉴게요, 마무리까지. 버금이 여러분, 제가 마무리하라고요? 오늘 너무 어려운 것만 알려드렸거든요. 으뜸 언니가 그냥 이런 거 배우고 싶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제가 또 재밌는 쉬운 요가 동작들도 좀 가끔씩 알려드려 나올게요.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 이렇게 갑자기 이러면 안 돼요. 아 진짜? 이렇게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